언제 다 치우냐? 싫다. 아, 모르겠다. 분리수거는 환경미화분들이 알아서 해주겠지? 1988년 7월 31일생 김민철, 2020년 6월 1일 사망. 예? 사람이 명의다 하면 이생에서 저지른 과오에 대해 판결을 받는다. 나와 함께 심판정 있지. 지금부터 넌 이생에서 저지른 과오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. 세 개의 지옥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세 지옥을 모두 거친 후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. 첫 번째, 은폐지옥. 페트병과 우유값, 폐지 등 쓰레기는 분리해서 버려야 하나 넌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모두 한데 버렸다. 그리고 그 쓰레기를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버리기까지 했다. 그로 인해 미화원 분들은 봉투를 찢어 다시 분리를 해야 했고 재활용할 수 있었던 자원들이 쓰레기가 되어 환경을 오염시키고 돈도 낭비하게 만드는 죄를 지었다. 두 번째, 나태지옥. 음식물 용기를 버릴 땐 물에 잘 헹궈버려야 하지만 너의 나태함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는 네 마음과 같이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가 되었다. 세 번째, 무책임지옥이다. 본인이 만든 쓰레기는 본인이 책임지고 버려야 한다. 하지만 넌 무책임하게도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넘겼지. 너 같은 사람들이 모여 쓰레기가 거대한 산을 이루게 됐다. 쓰레기 분리배출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도 중요한 일입니다. 택배와 배달음식의 증가로 많은 재활용 쓰레기들이 배출되고 있는데요.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졌을 때만 재활용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리배출이 잘 된 재활용 쓰레기까지 오염시켜서 재활용률이 떨어지게 됩니다. 그렇다면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? 플라스틱은 내용물을 깨끗이 씻은 후 부착 상표를 제거해주세요. 종이팩은 내용물을 깨끗이 헹구고 일반 폐지와 분리해서 배출합니다. 다 쓴 휴지와 오염물이 묻은 종이, 택배 전표와 영수증, 코팅이 된 종이, 세절지와 부직포는 재활용이 되지 않은 후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. 올바른 분리배출, 모두를 위한 첫걸음입니다.